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일궈낸 산업단지. 하지만 20년 이상 노후화된 산업단지는 때로는 어두운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합니다. 특히 밤이 찾아오면 흔한 가로등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 보행 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대로 산업단지가 퇴색되게 될 순 없죠. 산업단지의 이미지 변신을 위해 전국 곳곳에서 산업단지 환경 개선 사업이 펼쳐졌습니다. 드디어 산업단지에도 환한 빛이 번지기 시작하는데요. 이곳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남지역본부. 은은한 조명을 설치한 경남지역본부 청사는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대표하는 야간 랜드마크로 변신했습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의 입주 기업도 자발적으로 환경 개선 사업에 동참해 힘을 보탰는데요. 신성 델타테크는 공장 경비실의 상부에 LED 조명을 달고 정문에 문주등을 설치해 밝은 분위기로 탈바꿈했고요. 케이스탑은 공장 부지 경계선에 식재된 나무 아래 투광 등을 설치해 밤에도 빛나는 거리를 조성했습니다. 이렇게 창원 국가산단은 입주 기업의 노력으로 조금씩 빛나는 산업단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쥐벨리라 불리는 서울 디지털 국가산업단지. 1964년 경공업 공장이 밀집한 구로공단에서 현재 국내 최대 지식산업 지적지가 된 쥐벨리는 쥐벨리 올레길, 미디어 아트 등과 같은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더욱 아름다운 산업단지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근로자들을 위한 쾌적한 근로환경은 물론 서울 디지털 국가산업단지를 찾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자칫 삭막해 보일 수 있는 산업단지에 한 줄기 빛을 더해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인천의 대표 산업단지, 인천 남동 국가산업단지입니다. 산업단지 환경 개선 사업과 함께 산업공간의 가치가 재창조되고 있는 곳입니다. 인천 남동산업단지 내 승기천 보행교량이 야간 조명으로 근로자와 주민들에게 밝은 거리를 제공합니다. 또한 노후화된 공장의 경관 개선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여기를 뭐 지나다니시는 시민들이나 근로자분들이 보셨을 때 아, 밝아졌다, 뭐 기분이 좀 좋아진다 라는 느낌을 다소나마 느끼셨으면 좋겠고. 장인 가구 공장은 주력 생산품인 소파, 의자 등의 이미지를 활용해 하나의 예술 작품 같은 벽화를 제작했는데요. 밤에는 야간 조명을 설치해 색다른 분위기를 더합니다. 영림산업은 디자인 전시장, 카페와 같은 새로운 시설을 도입해 종합 인테리어 전시장을 구축했고요. 국내 최초 스파클링 정수기 제조회사 영원 코퍼레이션은 화려한 미디어 아트로 산업단지의 밤거리를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밤에 너무 어두워서 이동인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좀 밝고 좀 화사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자들에게는 안전한 보행길을, 시민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미디어 아트. 새롭게 단장한 공장의 외벽과 시설들은 인천 남동산업단지의 명소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깔끔하게 저희 작은 부분을 변경하였지만 회사가 전체적으로 산뜻해지고 뭔가 새로워진다는 기분이 들고 있습니다. 많은 남동공단 다른 회사분들도 참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낡고 삭막한 산업단지에서 희망찬 미래가 기대되는 곳으로, 산업단지를 밝힌 환경 개선 사업과 함께 청년이 찾는 희망찬 미래의 일터로 산업단지의 대전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